고린도전서, 로마서가 입에 붙었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1장 10절부터 그 4장까지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교회의 분열됨.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고린도가 분열되어져 있는 그 현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 분열된 현상들이 다시 교회다워질 수 있겠느냐, 또 왜 분열이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원인과 진단과 치유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중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성령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곧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으로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들을 우리가 나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지식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AI의 시대가 되어서 마치 모르는 지혜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좋아하는 성향이 무엇인지도 한순간에 그것을 취합해서 그 사람의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맞춤 서비스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요즘 구글을 보면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구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검색하면 그 검색하는 그 유형들에 따라서 구글의 뉴스도 아주 그냥 내가 검색해왔던 내 관심사에 맞는 뉴스들을 그냥 쫙 이게 나열해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뭐 네이버나 다음을 통하여 이 웹사이트의 포털 사이트를 보면 뭐 내가 봐도 똑같은 뉴스, 다른 사람이 봐도 똑같은 타이틀들이 앞면을 다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열 때마다 서로 다른 창들이 나타납니다. 각기 자기의 관심사들을 이미 구글이라는 것이 빅데이터를 통하여 파악을 하고 나에 맞추어서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식이 충만하고 빅데이터에 의하여 세상에 모르는 것을 심지어는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취향까지도 다 취합하여 모른 바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함,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세상의 그 빅데이터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지만 그것이 100% 맞진 않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분석하는 능력은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답?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답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왜 사업은 오열되었느냐? 바울로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왜 분열되어졌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웃을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을 받지 않은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가장 오랜 동안 머문 교회였습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 제자를 양육했던 곳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곳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아볼로를 만났을 때 그가 성령을 받지 아니한 것을 보고 성령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예 태생 때부터 성령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가운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성령 사역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성령에 의하여 움직였던 성령에 의하여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그 성령의 사역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명심하십시오. 한 번 성령에 의하여 거듭났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요, 소멸되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성령님에 의하여 늘 기름 부으심을 구하지 아니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주신 구하지 아니하여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보다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꿈틀거리는 육적인 자아의 소리, 곧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슬퍼하며 떠나가는 시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치 연합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 다른 지체들끼리 모여 서로 마음이 소통하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떠나고 나면 내파다 내파다 니뿔 내뿔 하면서 서로 분열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분열의 왕 된 그 사단이 우리를 장악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질책하고 심판하는 자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님의 마음,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따라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그분,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그를 위하여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성령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저도 요 며칠 새 누군가가 기억나서 매일 그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 주소를 알게 하시고 그를 방문케 하셨습니다.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곳을 신방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으로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육적인 일은 육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여기서 분명히 영을 구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프릿이 똑같지만 앞에 문자가 다르죠. 세상의 영은 소문자 S고 이 하나님의 영은 대문자 S입니다. 다르게 구분하고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의 영을 영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에요.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뭐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곧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 이 사단의 영은 이 세상의 영은 마귀 군대의 영인 것이에요. 따라서 그 마귀 군대, 그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분열된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사분오열되어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잡힌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의하여 잡힌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분파를 이루고 너희가 분파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영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분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내가 칭찬받기 내가 남을 칭찬하기보다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내가 범죄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았다고 선포하기를 원하면서 남이 나의 이웃이
범한 잘못과 허물과 아픔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안타깝게도 그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거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단에 속한 나라 되느냐에 그 결정의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느냐, 여러분들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 되느냐는 내가 세상의 영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의 순간뿐만 아니라 나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언행, 내가 살아가고 있는 행동, 이 말과 행동, 내 안에 품어놓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에 의하여 온 것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에 의하여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흐르고 있는 전체적인 그 진리가 영분별의 잣대인 것입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에 나오는 것 물론 말립니다. 못 나오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시간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 받는 그 자리에 기도받지 못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그것을 떠나버리게 하는 것,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세상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세상의 영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 이건 정말 저주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영을 사모,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을 즐겨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은 7월 그 첫 열매 새벽 기도가 이곳에서 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첫 열매 예배 때마다 끝나고 나면 안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축복하시고 나에게 더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는 그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나와서 기도받고 그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해지는 것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달에 29일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다 할지라도 단 하루만큼은 대면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왜?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서로 구하고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전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곧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영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그는 오직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았다. 무엇으로 가르쳤다? 하나님의 영,
영으로 성령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이 실패 경험 때문에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덴에서의 복음 선교는 거의 실패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거기서 왜 실패했는가? 주로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죠. 그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막 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논쟁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실패의 원인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덴과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와는 버금가는 우상 숭배인 도시에 또 와서는 이제 그 아덴에서의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이 배운 그 헬라의 지혜, 헬라의 그 이 언변술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만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의 말을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내 입술에 어떻게 선포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역순이 올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계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게 되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설교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거듭나기 전에는 설교는커녕 기도 한마디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심지어 부재 서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중들 앞에 기도는커녕 말 한마디 하기로 부끄러워서 어찌할지 할 바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저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의하여 성령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제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삶을 살든 그곳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서 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병자를 만납니까? 담대하게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상한 자를 만납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목마른 자를 만납니까? 물을, 생수를 공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분열된 상처받은 심령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서로를 논쟁하고 서로가 잘났다 못났다를 분별하려 하면 분열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서로가 서로를 아우르고 보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내의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감싸 안고 씻겨줄 수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아내도 또한 남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 되어져 연합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 주시는 마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이게 같은 말입니다. 곧 육에 속한 사람은 나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 악한 정욕, 이 악한 정욕들은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고 우리의 이웃을 심판하고 우리의 이웃을 경쟁 상대 삼는 것이 이 육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곧 신령한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판단한다. 분별한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단의 일인지 분별하고 그의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까? 성령으로 임할 때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대면 예배, 이 시간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직장에서 유튜브를 켜놓으시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이 아니라면 조금 일찍 일어난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 오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 있다면 이 시간 동시간대에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 시간이 3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셔서 모든 걸 제쳐놓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하여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되길 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욕심에 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도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 이 시간 예배한 주의 사랑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